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은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140 속사 프레임 저격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저격총을 받고 싶으면 제작할 수 있어요. 패턴 받는 다음에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버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스냅샷 없어요. 왜냐하면 조작성이 엄청 높아서 스냅샷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압박 붙었어요. 압박은 단창에 남은 탄약 감소하면 안정성과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초탄 사격. 조작성 높게 시키려고 저는 이 스럼 총열 그리고 조작성 걸작도 붙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는 이 저격총 제 손에 그다지 맞진 않아요. 저는 여전히 막힌 공격성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줌 35이고 이거는 56이에요. 아니 58. 그리고 저는 왠지 원래 그냥 공격적 프레임 높은 줌 있는 저격총 훨씬 더 손에 맞았어요. 그런데도 이 스나이퍼는 제 손에 안 맞는 것은 이 스나이퍼가 안 좋다는 뜻이가 아니에요. 보통 스나이퍼를 선택하려고 이 스나이퍼 그냥 직접 한번 써봐야 돼요. 그리고 헤샷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은 스나이퍼예요. 헤샷을 못 잡으면 좋은 스나이퍼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스나이퍼로 안타깝게도 헤샷 그다지 잘 못합니다. 한번 다른 속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제가 쓰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냥 스냅샷도 붙을 수 있어요. 스냅샷 붙으면 아마 no distractions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서 있으면서 조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뛰어가면서 게임하고 싶어서 저한테 그냥 그다지 쓸데가 있는 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진짜 아마 압박 그리고 초탄 사격 최고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속성 조합 생각난 것이 아니에요. 전 이거는 트루 벤가드의 영상 봤어요. 한번 링크를 영상 밑에 놓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이 속성 조합 중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직접 써봐야 돼요. 여러분이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이거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지금 한번 게임플레이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헷을 머리로 찾으러 가자.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전 시궁 헌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궁. 오, 다행이다. 뭐 저거도 한 사람 잡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쓸데가 없었어요. 도망갔어. 와, 전 스나이퍼 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전 스나이퍼 탄 없이 어떻게. 오오. 아이고, 전 월드로 죽었어. 다른 팀이 거의 다 공허입니다. 저기 B 거점을 차지했다. 오케이, 계속하자. 뭐? 그리고 압박이 왜 요즘 참 괜찮은 퍽인지 궁금하시면 그냥 그 특수 탄약이 떨 드랍 되죠. 그래서 거의 보통 거의 그냥 뭐 탄약이 많이 없어요. 전 그거 말하자마자 약 갑자기 탄약이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아 이거 봐요. 잘 안되는데. 그냥 옛날에는 이런 140프레임은 2탭이었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뭐 그냥 140 핸캔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여기 누가 있나? 나이스. 대체 잡았어? 여기도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본 것 같아요? 아닌데. 제일 큰 문제는 아 아 좀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런 낮은 줌 스나이퍼는 버프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줌이 높은 스나이퍼가 너프를 받았어요. 그냥 막힌 공격성 정밀샷이 한 것은 너무 쉬웠었어요. 근데 전 그냥 그냥 PVP에서 요즘은 그냥 너무 어려워요. 그냥 궁어 헌터가 너무 많이 있어서. Great. 그것도 바디샷이었을 뿐. 어떻게 할까? 그냥 한번 여기 누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닌데. 없어? 지금 사람들이 하면 네 아무 네 보시다시피 저는 뭐 저는 그냥 원래 스나이퍼 그다지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잘못 써도 여러분 이게 한번 직접 써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될 거예요. 어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소환자 다시 돌아왔어요. 요즘 그냥 그 새로운 OCA 템이 두 개가 새롭게 돌아왔어요. 그냥 소환자 옛날 거. 그리고 뭐에 참 좋은 자동 소중이었고. 지금 무슨 속사 프레임 정찰 소중도 네 바디샷도 참 못 잡았어. 거의 없네. 그거 먹어. 계속 조제를 그냥. 아 드디어 누가 잡았어. 아이고. 제 레퓨테이션. 자 나기 컴 저도 그거. 이제 나기에 짐! 저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요즘 그냥 느꼈어요. 전 좀 PVP에서 쓰기 쉬운 무기 써야 돼요. 전 스나이퍼 좋아하긴 하지만 잘 못해서 그냥 PVP에서 스나이퍼 쓰면 너무 빨리 화나져요. 그냥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오케이. 그리고 파노의 맹세. 근데 이건 지금 압박으로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초단 사격도 정확도가 높고 그런데도 저한테는 나이스.
한번 여기에서 여기로 그, 아, 그 친구였어. 넌 여전히 아군과 적을 아이고. 이 거점을 점령했다. 뭐 죽으면 적어도 다시 특수 탄전 받아요. 다 A에 있을까? 이 거점을 빼앗겼다. C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받고 있다. 와, 이게 네, 이거 봐요. 이거 주세요. 역시 아, 또 헤드샷이었어. 이런 PVP 잘하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번 주말에는 그냥 OC 좀 했는데 솔큐 OC? 솔큐 OC? 근데 2승도 못했어요. 아니 3승 정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포기. 1분밖에 안 남았다. 좀 아쉬워요. 그냥 그런 그 자동 소총 그리고 경찰 소총 승용자 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 플레이다. 그대로 밀어. 누가 있나? 앞으로. 근데 이 스나이퍼의 20초. 좋은 점은 그냥 너무 깨끗해요. 이거 그냥 줌할 때 너무 깨끗해요. 사람들이 어디야? 아무래도 너무 10초. 끝내버려. 여기 있나? 이 거점을 빼앗겨. 네, 아모. 뭐 여러분 맞죠? 전 이거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네, 이거 봐요. 네. 근데 전 적어도 전투 효율이 1점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